어떤 농구 선수가 한 경기에 15개의 슛을 성공하고 33득점을 하였다라고 돼 있어. 이 선수가 성공한 2점 슛은 몇 개인가? 농구 규칙 모르는 사람. 농구의 슛 점수가 몇 종류가 있어요? 세 종류 있어요? 세 종류가 있어요? 몇 점, 몇 점, 몇 점? 1점, 2점, 3점이야. 3점은 3점 슛이라고 얘기할 거고, 2점은 2점 슛이라고 얘기할 거야. 1점은 뭐라고 얘기할까? 1점은 1점 슛이라고 얘기 안 해요. 1점은 자유투라고 합니다. 뭐라고 해? 자유투. 남자애들은 뭔 말인지 알지? 아니요. 몰라요? 농구 잘 모르는구나. 네. 농구에서 자유투라는 말을 하는데, 자유투는 한 골당 몇 점이야? 1점. 자유투는 한 골당 1점이야?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죠? 네. 2점 슛, 3점 슛은 그대로 가면 돼. 세 종류 있다라는 거 늘 생각하세요. 네. 알겠죠? 농구 선수가 한 경기에 15개의 슛을 성공시켰는데 33득점했고, 성공한 2점 슛은 몇 개인가라고 했고, 2점 또는 3점 슛만을 성공했다라고 나왔죠? 네. 자, 그러면은 미지수 나와야 되겠죠. 시작. 2점 슛 개수를 X라고 하고, 얘를, 얘 개수를 Y개라고 얘기한다면, Sick everybody. 옆에다 올려놔. Sick everybody. X 플러스 Y는 15가 나올 것이고. 됐죠? 33득점 저 어떻게 나온 거야? EX 플러스 3Y는 33. 그렇지. 그렇게 나온 거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? 네. 연립해서 풀면 나오겠죠. 만약에 풀었는데 XY가 분수가 나왔어. 혹은 소수가 나왔어. 그럼 돼, 안 돼? 네. 이건 안 되죠. 왜? 여기서 암묵적 조건의 XY는 뭐예요? 개수기 때문에. 자연수입니다. 박스의 개수, 상자수, 사람수, 그 다음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로 나와야 돼? 자연수 범위로 나와야 돼. 알겠죠? 여기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나와야 돼. 됐습니까?